죽기 살기는 잠깐씩만 쓰세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는 어차피 오래 못 써요. 은근히 꾸준히. 용맹정진이 죽기 살기거든. 용맹정진 어차피 오래 못 해. 그러니까 원래 우주적 성실함이라는 거는 한결같아야 되는데 죽기 살기는 가끔 때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경전에 나온 우주적인 정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맹정진은.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에고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필요한 정진인 거지. 에고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안 해주면 영, 이 뭐가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기본적인 거는 은근히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걸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려면 은근히 꾸준히. 보통 우리 죽기 살기로 했던 것들은 습관화 안돼 있죠. 그때 이후 다시는 안 돌아보죠. 너무 고생했거든. 너무 싫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일생의 습관화가 돼야 되는 일들은 은근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죽기 살기로 하면 이거는 잠깐 하겠다는 거지.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죠, 애초에. 아, 이게요. 은근히 꾸준히 하면 에고가 할거다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고가 정성의 절대량이 좀 필요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해줘야 되죠. 24시간 중에 다른 걸좀 못하게 막고 이걸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고는 막 파업한다고 난리죠. 왜냐면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고 하니까. 그럼 에고는 진짜 싫지만 해야 되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가끔씩 필요할 때만. 평소에는 은근히 꾸준히. 다른 거다 하면서도 들이쉬고 내쉬고 다 습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딴거다 하면서도 모른다 괜찮다 습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습관 하나만 해놓으면 이게 무의식에서 돌아가는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다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저도 만약에 고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은근히 꾸준히 해서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해야지. 10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럼 10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누리고 있는 에고의 많은 것들을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에고는 죽기 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진짜 싫은 건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정성이 필요하니까 그 일은. 근데 그런 일에만 그렇게 투자하시고 나머지 일상에서 우리가 정성을 닦아간다는 거는 중용이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는 죽기 살기로 중용을 하면 한결같이 하기 힘들죠. 자빠지죠. 그런 건 가끔씩만 내 에고가 어떤 한계를 돌파할 때 그때만 필요한 그때 잠깐 좀 정성 더 들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태식도 좀 정성을 들여주시면 좋은 게 태식하시고 나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